같이 한번 볼까요? 1번입니다. 편지글에 고쳤을 단어 맞춤법 냈다. 그죠? 김치 졸임. 졸임 이거니? 그 다음 만둣국을 씌워 쓰고 떡볶이. 그 다음 배어요는 고칠 필요가 없죠. 어디서 봤습니까? 요 형태죠. 요걸 기억하시면 요게 되면 똑같죠. 문제. 그래서 지금보다 배어여니까 이걸 그대로 해야 되죠. 바꿀 필요가 없죠. 1번의 답은 4번이죠. 여기서 문제 하나 또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보기 설명과 관계 없는 것은 이 문제죠. 정아 씨 한번 풀어볼까요? 무서운 얼굴로 무서운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 말을 풀어냈다 그죠? 지금 뭘 말합니까? 얘는? 얘는 뭐예요? 맞아요? 이 말이죠. 1만원. 이상하죠? 이거는요? 이거는? 이거는? 어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는 건 어디입니까? 얘하고? 맞죠? 얘죠? 이들은 안 맞죠? 맞죠? 이건 또 맞고. 문제 한번 숨어 있습니다. 아까 1번의 답은 4번. 뭐, 뭘 기억하시라? 되어의 줄임이죠. 다시 나온다면 이거 아니겠어요? 요 형태. 요거의 줄임이 요거고. 하나 보신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거죠. 요렇게. 세 번째가 이거야. 요렇게. 그죠? 거기서 아마 빼겠지. 배어는 또 나왔죠. 답은 4번. 2번 갑니다. 중세고의 특징이다. 용벼천가 나와있네요. 이어적기 나옵니까? 어디 나옵니까? 이어적기. 차원. 깊은. 맞죠? 바람에 나오죠. 이어적기. 뭐다? 연철 말하죠. 원래는 이거죠? 이거는? 얘는? 이게 뭐? 음절 거스르니까 이래야 되죠. 깊은. 그럼 이게 뭐다 이게? 요게? 이렇게 했어. 1번 이어졌기. 예,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죠. 바람에 할 때 에 이거 보이죠. 예, 정답 2번. 축격조사 가는 없다. 뭐 있습니까? 불희담에 이 빠졌다. 그죠? 만약 샘이 할 때 이 나오죠. 예, 축격조사는 옛날에 뭐밖에 없다? 이밖에 없죠. 이 요거 세 가지. 대표가 이걸 했죠. 이랬습니까?
얘가 대표면 돼. 받침이 없으면 이. 그죠? 받침이 있으면 이렇게. 이 다음에는 제로. 그죠? 제로. 형태 보이죠? 하나, 둘, 세 개. 15세기. 딱 세 개지. 그 다음 소리 높낮이의 방점 예 있네요. 답은 2번이죠. 3번 갑시다. 높임법이 다른 거 나옵니까? 주체, 객체, 상대죠. 1번 어머니 깨 하니까 뭐 객체. 2번 할머니 깨서는 주체. 선생님 깨서 주체. 큰아버지 깨서 주체. 주워 먹었다. 답 1번. 1번은 뭐 객체. 그죠. 그 다음 내려갑니다. 어문 규정에 맞 우리 할 때 이렇게 한번 배웠습니까? 간단하게 그죠? 이렇게 답은 아까 1번이죠. 그 다음 4번.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거. 이 건물은 학교의 체육관이요. 연결. 그 옆 건물은 본관이다. 예. 저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요죠. 요. 연결이니까 요. 친구이다. 빨리 오시오. 책이 아니오. 답은 2번이지. 그럼 결국 또 남은 건 이거죠. 내가 사물이 요. 빨리 먹어요. 기분 좋아요 이때 그죠? 요 세 개 나와있죠? 사물이요, 먹어요, 좋아요. 다 뭐다? 높임 보조사입니다. 시험은 이거밖에 안 나오겠죠? 사물이요 하나만 딱 써놓으면 되죠. 사물이요입니다. 답은 2번이죠. 5번 갑시다. 기억의 의미. 의미를 잡으면 앞뒤 문이 버렸죠. 맨 처음 보니까 심근성과 천근성으로 나눈다. 맞죠? A와 B로 나니까 앞에 A와 B로 나누는 거 찾으면 되죠. 2번 그만 합니까? 천군과 백군으로 나오죠. 예, 금방 쪼먹었다. 그죠? 잘 모를 때는 일일이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앞뒤에 문맥을 보고 하는 게 훨씬 빠르죠. 답은 두 번째죠. 결국 이 5번 지문은 뭐다? 제목 밑에 보세요. 저 밑에 출전 나옵니까? 신한국이 나오죠. 버드나무형 문화다. 맞죠? 신한국에는 뭐다? 옛날에는 소나무형인데 이제는 버드나무형이죠. 그래서 5번에 지문 보세요. 끝날 때 소나무 가지는 한 번 꺾이고 부러지면 재생 불가능이지만 버드는 아무 데서나 새 가지를 돋는다. 이렇게 고지식하고 융통수 없는 깐깐한 소나무 문화 달리 버드나무는 뿌리가 얕으므로 오히려 덕을 본다 나오죠. 맞죠? 이게 현대인들은 신한국에는 좀 더 이런 사람도 많다 이거죠. 이 사람은 어떤 게 좋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 주장은? 이 사람 주장은 이겁니까?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객관으로 제시합니다. 소나무형 인간하고 버드나무형 인간이 있다는 자신만 제시합니다. 아시겠죠? 객관입니다. 그렇지. 그래 이 사람 그리 좋은 거죠. 답은 2번입니다. 6번 기억 리에 대한 예로 가장 잘된 거. 된소리 되게 종류로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일어난 된소리 되게 기역, 디귿, 비읍 나옵니까? 만약 잡고 비읍 맞죠? 오, 재수 1번. 뭐야? 어간 받침 니은 미음 손재주 손이 어간이 아니죠? 명사죠. 그다음 리얼로 끝나는 한자 먹을 할 때 리얼이 한자 먹을이 한자 아니죠? 그다음 리얼 관형상음이 리얼 하니까 갈 이거 뭐다? 관형상음이 아니죠? 답은 1번밖에 없네요. 주워 먹었다. 그다음 내려갑시다. 좀 어렵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런 거 주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좀 뭐가 되죠? 7번 명사절 아는 문장. 명사절 뭐? 미음, 기, 겉.
관형절, 는, 던, 니언, 니을. 어디입니까? 1번, 봄이 오, 기, 나오죠. 명사절. 열심히 공부하는 관형절. 뭐, 답 1번. 너무 고마운데, 그죠? 1번은, 그 다음 2번은 뭐예요? 2번은 명사절, 서술절. 그죠? 3번은 관형절, 관형절. 4번, 범인 임하니까 명사절. 그 다음 뭐, 예쁘게 하니까 부사절. 답은 1번이죠. 1번 답을 때 제일 좋죠. 안 읽어도 되니까. 그 다음, 춘향전 나옵니다. 오, 춘향전이요. 판소리계 소설이죠. 1번, 잔치가 열리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 인물의 심리가 표면으로 드러나 있다. 그 다음 또 갑니다.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이 아니고 지금 뭡니까? 누구를? 이도령이 초대받는 장면이죠. 그 다음 서술자는 직접 말하거나 독자 그리를 좁힌다. 어디 나옵니까? 4번 한번 찾아보세요. 4번 장면. 서술자가 직접 말을, 이 서술자 이게 뭐예요? 말도름 이거죠. 그렇죠? 이거죠. 이걸 말합니다. 어디입니까? 찾아보세요. 맞아요. 그죠? 지화자 두둥실 하는 소리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여기입니다. 또 나옵니까? 저 사령 거동보소. 또 나오죠? 뭡니까? 저 사령 거동보소. 또 나옵니까? 끝날 때 많은 하는 끝말을 내뱉고는 입맛이 사납겠다. 나오죠? 세 분입니다. 세 개. 한 번 더 지하자 두둥실 하는 소리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있고 또 내려가서 저 사령 거동보소 또 내려가서 저 밑에 입맛이 사납겠다 이겁니다. 그게 전부 다 작가 개입이죠. 답은 3번이죠. 끝났어요? 아 송민곡 바로 갑니까? 우리 아까 풀었던 거다 그죠? 갑니다. 문제 9번 이 글의 표현상 특징 인물과 대화를 통해 임에 대한 원망 나옵니까? 그 다음 여성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애절한 마음. 그 다음 특정한 시어를 반복해 안빈낙도는 말도 안 되고 그 다음 자연과 속세 대비 만족감 역시 안 되죠. 그럼 1번과 2번 중에 인물과 대화를 통한 임의 원망입니까? 지금 작품이 뭐죠? 송민고 뭐다? 임금에 대한 그림이죠. 주제 알면 되죠? 답은 2번이죠. 10번 이 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 화자는 꿈에서 임금과 만난다. 밤에서 새벽으로 시간 경과 나옵니까? 밤에서 새벽으로 어디 나옵니까? 찾아보세요. 끝날 때 나옵니까?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아뢰려 하니 눈물이 바르나니 말씀인들 의하며 정을 못 따야 목이 좋차 하매니 오전된 개성 나옵니까? 방정 맞은 닭울음 소리가 잠을 의 깨우는구냐 나오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그죠? 꿈속에서 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오전된 개성은 뭐가 됩니까? 장애물이 되죠. 그 다음 임의 소식을 전해주는 오늘도 오지 않았다. 사공은 화자의 절박한 상황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사공은 뭐다? 화자의 절박한 상황을 나타낸 매개이 뭐요? 대상물이죠. 사공은 뭐다? 화자의 절박한 상황을 도와주는 대상물이 대상물. 외로움을 강조하는 거죠. 빈배, 외로움이죠. 답은 4번. 11번은 우리 아까 풀었던 거 똑같아 그죠? 바람과 시적 기능이 가장 먼 거. 바람이 아까 뭐 장애물이죠. 그죠? 구름, 안개, 물결 아닌 건 1월. 답은 3번이죠. 그 다음 지문 갈까요? 기역 리얼을 고쳐쓰기 한 방안 갑니다. 문장 호응을 고려해서 노력해야 한다. 누가? 누가? 주어보세요. 화법과 장문의 윤리를 잘 지키자면 사회적 의사소통 바탕이 되는 상호신뢰가 깨질 수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되나요? 그 다음 또 갑니다. 앞뒤 내용을 이어지 못하면 우선으로 바꾼다. 니언. 되어. 그런데 아니고 우선. 청자나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 예. 되가요?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디귿. 문맥을 고려해서 디귿. 인용 출처를 제출해야 하며 인용 출처를 생략 아니죠. 인용 출처를 뭐다? 밝히는 거죠. 밝히니까 뭐다? 명시. 맞죠? 이런 게 나오죠. 생략 아니고. 그 다음 리을 뒤에 단어와 의미상 중복되는 걸 삭제한다. 지키고 준수하다. 예. 잘 못된 거니까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 내려갑니다. 호호 박완서 사랑의 입김 나옵니까? 12번이 빠졌나요? 아 13번.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잘된 거 나옵니까? 화법과 장문의 윤리다. 그렇죠? 윤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죠? 맨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볼까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사회가 발달하면서 화법과 장문의 윤리라고 나오죠. 맞죠? 그래서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예, 제목이니까 답은 4번이죠. 14번. 이 글의 서술상 특징 가장 잘 된 거 나옵니다. 박완서 사랑의 입김 나옵니다. 원문 한번 볼까요? 입니다. 호호 어린 마음에 할머니나 어머니의 입김이 와닿기는 비단 다쳐 싸파할 때만이 아니었다. 화롯불에 파묻어 말랑말랑 익힌 감자나 밤을 꺼내 껍질을 벗겨주시면서도 호호 입김을 불어 알맞게 식혀주셨고 끓는 국이나 찌개도 그렇게 식혀주셨다. 먹고 싶은 걸 참느라 침을 꼴깍 삼키며 그분들의 입을 쳐다보면서 어린 마음속엔 그분들에 대한 신뢰감이 싹 들었었다. 어찌 상처나 뜨거운 것을 먹을 것에만 그분들의 입김이 서렸을까. 그분들의 입김은 온 집안에 서렸었다.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간혹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면 나는 그것을 대문간에 들었자마자 알아맞힐 수 있다. 집안 전체가 썰렁했다. 썰렁하다는 건 실제 기용화 상관없는 순전히 마음의 느낌이었고 이 마음의 느낌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다. 학교에서 먹는 도시락에도 어머니의 입김은 서려있었고 입고 다니는 옷에도 어머니의 입김은 서려있었고 이 마음의 느낌은 한 번 밑에 갑니다. 있었다. 나는 그때 닭광이나 달고 끈적끈적해 보이는 멸치볶음. 닭광이 뭔지 아시죠? 단무지입니다. 노란 거이. 짜장면집에 주는 단무지요. 닭광이나 달고 끈적끈적해 보이는 멸치볶음, 콩자반 등등 반찬가게에서 파는 도시락 찬만 가지고 다니는 아이를 속으로 무척 불쌍하게 여기고 나중에 경멸한 마음까지 품었던 것이 생각난다. 어머니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은 걸 허구한 날 먹는 아이가 마치 헐벗은 아이처럼 보여. 이때 어머니의 입김은 뭡니까? 정성과 사랑이겠죠. 정성과 사랑입니다. 어린 날 내가 누렸던 평화를 생각할 때마다 어린 날의 커다란 상처로부터 일용할 양식, 필요한 물건, 입고 다니던 옷, 그리고 친구들 사이 집안 속 가득히 고르섬이 든 어머니의 입김, 그 따스한 숨길이 어제인 듯 되살아난다. 그것을 빼놓고 평안한 상상도 할 수 없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슬퍼하지 않은 어린 날이 어디 있으랴. 다만 그런 일이 어머니의 입김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과 평화로 회상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고 보니 내 자식들이나 내 손녀들이 훗날 그들의 어린 날을 어떻게 기억할지 문득 궁금하고 한편 조심스러운다. 나보다는 내 자식들이, 내 자식들보다는 내 손녀들이 따뜻한 입김의 덕을 덜 보고 자라는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그것이 부모의 허울만은 아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구태여 입김을 거칠 필요 없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법이나 매스컴이나 그 밖의 정보를 통해 대량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되도록 물려오는 입김이 서린 가풍마저 소멸해가고 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입김이 서리지 않은 음식을 먹고도 배부르고 어머니의 입김이 서리지 않은 옷을 입고도 등이 따뜻하고 예쁘다. 다쳐서 피가 났을 때 입김보다는 충분한 소독과 적당한 약이 더 좋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과 냉장고 속에 먹을 것만 있다면 어머니의 입김이 서리지 않은 집에서는 허전한 걸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아이는 처음부터 입김이 주는 살아있는 평화를 모르는 아이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입김이란 곧 살아있는 표신 숨결이고 사랑일까? 자, 보세요. 입김은 살아있는 표신 숨결이고 사랑이죠.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심심해하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입김 속에서 즉 사랑 속에서만 될 수 있는 대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평화가 아니는지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사랑 없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것은 억지밖에 안 되리라. 숨길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다면 억지인 것처럼 길모다 숨길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 그죠? 예, 사랑의 입김은 뭐다? 입김은 사랑과 정성, 평화 이런 걸 쭉 얘기하고 있죠. 문제. 가장 잘 된 거 나옵니까? 과거와 현재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보완. 맞죠?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점점 없어진 거죠. 도시와 문명화에 대한 비판, 아쉬움이죠. 답은 1번이고요. 15번. 이 글의 입김에 대한 이해 나옵니다. 아이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 그 다음 유년시절의 추억. 요즘 아이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겠죠. 그 다음 답은 3번이죠. 16번. 다음 작품과 관련된 한자성어. 이고진 저 늙은이 진프로 아무다 노인 공경이죠. 나는 젊었건을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쓰러가거든 짐을 조차 지실까. 1번 한자 붕우유신 친한 친구 사이의 믿음. 그 다음 장유유서 어른 공경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의 관계 충성이죠. 그 다음 부부유별 남녀간의 관계죠. 답은 장유유서 어른 공경이죠. 노인 공경. 밑으로 쭉 한 뺐다. 그죠? 16번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 보니까 8장 보입니까? 우리 전에 봤던 향여유래 보이세요? 선행권유죠. 향여유래 고감 기억하시고 또 제가 넣은 13장 무타농상 노리시고 무타농상 상부상점이 돼. 또 하나 16장도 보세요. 반백자 불부대 있죠? 예, 그것도 한번 노리시고
17번 갑시다. 이 글에 대한 설명. 올챠는 가의 중심 소재 나옵니까? 눈마다 휘어진 대나무. 나의 하자는 임과의 재를 바란다. 예. 다의 종장 길이가 길어진 시조영시 나옵니까? 종장이 아니고 중장이죠. 중장. 그죠? 초장, 중장이죠. 중장. 종장이 아니고. 그 다음 또 갑니다. 가다는 종장 첫수에 맞죠. 가번에 끝날 때 아마도. 나번에 어른님. 다번에 모처라 맞죠. 꼭 지킨다. 그죠? 답은 3번. 18번. 기역 리의 의미. 기역 굽필. 그 다음 두 번째 잘라내어. 세 번째 모처라. 뭐다? 아까 의미 없는 허살했죠. 의미 없는 후렴구. 답은 3번이죠. 멍이 들 되고요. 19번입니다. 다음 글에 화제 나옵니다. 화제입니다. 낯선 그림의 대명사인 르네 마그리트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미술가로 자리잡았다. 10여 년 전 서울의 한 백화점 새 단장 당시 그의 작품 골콘다가 커다란 가림막 그림으로 사용된 것과 르네 마그리트 선이 서울의 미술관에서 대규모로 열러 많은 관람객을 불러모은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가 관심을 끌게 되면서 그의 주된 창작기품인 데페이즈망 또 덩달아 관심이 대상이었다. 특히 창의력과 상상력이 미술 교육에 활용이 되고 있고 이 시장과 교육계의 화두가 되어버린 요즘 데페이즈망은 창의력과 상상을 높여주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의미 있는 수단으로 발휘되고 있다. 어린이 미술 교육에 활용되고 있고 기업인을 위한 창의력 교육에도 심심찮게 도움을 주고 있다. 데페이즈망은 우리말로 전치 앞에 놓다는 뜻입니다. 이는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내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한 것을 말한다. 초현실주의 문학의 선구자 로트레몽의 시에 재봉틀과 양산이 해부대에서 만나듯이 아름다운 이런 표현인데 바로 이것이 정해진 데페이즈망의 표현법이다. 해부대의 재봉틀과 양산이 놓였다는 게 통념에 맞지 않지만 바로 기이함이 시적 예술적 상상을 낳아 논리와 합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심층 인식을 일깨운다. 그러니까 글의 화제마다 데페이즈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의의가 있다. 그죠? 답은 4번이죠. 그럼 데페이즈망은 뭐예요? 뭐예요 이게? 데페이즈망이 지금 뭐하고 뭡니까? 끝날 때 나오는 말 끝날 때 특정한 대상을 상식 맥락에서 떼어내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 나오죠. 전치 나옵니까? 이거 그렇지. 카메라가 쫙 비쳐 올라갑니다. 하이힐 여자의 빨간색 하이힐이에요.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뭐 아주 예쁜 여자가 나올 듯이 쫙 올라가죠. 그럼 이제 여자의 뭐 허리 곡선 옷 나오죠. 그래서 여기 딱 끝입니다. 그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예쁜 여자 얼굴이 나올 것 같죠. 위에는 뭐가 나옵니까? 장미가 도끼를 딱 들고 있어요. 그럼 이때까지 나오던 이미지하고 완전히 다 깨지죠. 그게 대표점입니다. 완전히 그게 우리말은 충격 효과죠. 알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뭡니까 이게? 이게 이거예요. 반전. 어떤 영화 보면 반전이 한 7번 나오는 영화도 있죠. 하다가 반전. 계속 반전이죠. 아니야. 그러다 반전에 익숙해지죠. 그게 대표점이죠. 점점 충격 효과를 많이 쓰고 있죠. 갑니다. 다시 답은 아까 4번, 20번. 264 절정입니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A는 B다. 그죠? 은유법이면서 역설법이네요. 역설법. 1번 나옵니까? 고와서 서러워라. 2번 님은 갔는데 안 보내니까 역설이죠. 3번 찬란한 슬픔 역시 역설이죠. 4번 죽어도 안 잊는 물 이게 뭐다? 반어법이지. 이게 반어가 뭐냐면 속마음과 반대로 하죠. 돼요. 절대로 안 울겠다. 이거죠. 죽어도가 죽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울 건데 안 운다고 하니까 이게 뭐다? 반어법이죠. 속마음과 반어법이란 말이 는 뜻에서 온 에이로네이아입니다. 에이로네이아라 그러는데 요거요. 이게 이거요. 이거요.
또 어떤 아이도 이게 1번이고 2번은 이겁니다. 반어법. 그래서 반어법입니다. 이게 그죠? 좀 더 하면 이게 우리 말하는 왕고오빠 하세요. 그죠? 이거죠. 왕고오빠의 하나 좀. 이거는 그렇죠. 의도는 쓸게요. 기억 뭐예요? 반어법 역설. 정환씨.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어디 갔다 왔어요 방금? 뭐 생각하시던데 깊이. 철학. 공자님. 아 해보세요. 그래.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방해하려고 싶었어요. 기억 어디에요? 반어법. 들었습니다. 야 사람이 참 교묘하다. 방어해놓고 아 역설법. 니은은요? 네? 역설법. 진짜요? 네. 역설법. 디귿은요? 반어법. 진짜요? 네. 리을은요? 직사, 아니 지금 역설하고 반어 찾기입니다. 이거는 맞죠? 한 말이죠? 거절하면서 뭐랍니까? 됐거든요 이랬죠. 그렇다고 제가 언제 된다 말입니까? 이래 안 하죠.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되는 걸 뭐 됐다고 하죠. 이게 뭐? 반어법이죠. 아시겠어요? 지는 것은 이기는 것이다. 역설법. 갑니다. 너는 가고 나는 남았다. 너는 가고 나는 남았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너는 죽었지만 내 안에 있다. 역설. 말 자체가 안 맞는 그게 역설이요. 말 되면 반어고. 아시겠죠? 잠깐만 잠깐만. 제가 빵점 받으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어이구 시험지에 다리 둥둥 떴다 야. 빵점을 받으니까 다리 둥둥 떴다. 그게 어딥니까? 직접 말을 못하고 숨겼다. 그죠? 그게 뭐? 반어입니다. 내 마음을 감췄다. 아시겠죠? 엄마가 많이 힘들고 아픈데 엄마 많이 아프지? 괜찮나? 괜찮다. 엄마는 분명히 안 괜찮거든. 나한테 괜찮다 그러죠? 그건 뭐다? 반어법.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하고 반대로 표현한다. 그게 뭐? 반어법. 반대로 표현하면 그게 반어법. 됩니까? 이게 답은 4번이죠. 열어나면 이게 소방대원 들렁이들은 다 죽었다. 그죠? 아마 이렇게 그죠? 요 정도는 아마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90 이상은 나와야 되겠죠.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